아니, 저는 공수처 설치를 하면 그 인력을 어디서 채우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째 검찰에서 오면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그 의문이 깨끗이 해소가 됐어. 그 민변. 아까는 그 민주 변호사 협의회 그 사람들로 이제 그 공수처를 채우려고 했었나 봐요. 와, 그렇구나. 어머머, 이게 뭐야? 세상에나. 그런 속이 꿍꿍이가 있는 거를 몰랐네. 공수처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를 하면, 검찰에서 사람을 뽑아야 될, 추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도 뭐, 자파 사망만 치러올 거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 과거사위원회가 누가 만들었어요? 그 노무현 때 만들었나? 김대중 때 만들었나? 김영한 때 만들었나? 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좀 만들었어요. 그세 사람 중에 하나가 만들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김태우 말로는 우파 정부에서 이제 그 돈을 뜯어먹었어요. 그 엄청 어마어마하게 뜯어먹었다. 68억, 688억? 그러니까 저기 뭐, 한해그 몇백억씩 해가지고 마지막에 해가 688억인가 그렇게. 참나. 아. 이게 더 악독한 것들이었어요. 내가 또 화병이 생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답답해져 와. 내가 내일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큰일 났네. 대학은 원서도 내놨거든요. 내일 이제 시험을 그래도 이제 과락은 면해야지. 나는 항상 저기 하는 게 이제 70점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뭐. 과락은 안 나겠지. 내가 작년하고 올 1학기 때 하도 공부에 방해를 받으니까 지금 막 불안했던 것 같아. 또뭔 인간이 방해하려 그랬더니 좀 살짝 방해를 받았어요. 그 아는 저기 지인이 하도 징징거려가지고 이게 그게 한번 하면 될줄 알아. 그랬더니 아니 그럼 그렇게 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화 왔고, 뭐, 솔직히 말할 게 어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나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볼 거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한테 이제 그, 모르는 척 하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이 안 편해서, 그거를 외면을 못 하고, 거절을 못 하고 해준 거야. 그래서, 결, 아휴. 참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이제 사는 게 나도 이제 거절하는 법을 이제 그좀 해야 되겠어 뭐 아니 그런 거 해줘봤자 뭐 그러면 내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언니가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기분이 덜 나쁘거든 아니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응? 근데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문재인 개잡놈이 집에서도 그못 살게 하고, 쳐 죽일 놈이. 내가 그거 막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하느라고 얼마나 머리 아프고 저기 아휴 어지러웠는지 몰라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양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톡 까놓고 그 저기 얘기를 해야지. 응? 뒤에서 나중에 열심히 해줬는데 내가 조종당한 느낌 그뭐 이렇게 조금 사기당한 느낌 받으면 그거만 그 그래서 자꾸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